그 성향을 생각하시면 되게 웃길 만한 이야기예요. 친구의 얘기랍니다. 한창 스쿠터가 유행하고 있을 때 제 친구도 스쿠터를 사고 싶어서 환장을 했더랍니다. 힘들게 알바를 해가며 거의 150 정도를 모았죠. 드디어 친구는 설레는 마음으로 오토바이 대리점으로 갔어요. 대리점으로 들어가자 나이 드신 사장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수저를 들고 친구에게 다가왔습니다. 쩝쩝거리면서 어떻게 왔어? 뭐 살 건디? 아니, 저 스쿠터 좀 보려고 왔는데요. 사장님은 스쿠터 쪽으로 가르쳤습니다. 아, 저쪽에 있으니까 일로 와봐, 봐봐. 이놈들 아주 싸게 잘 나온 거니까 놓치면 후회하는겨. 요즘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많이 산단 게. 지금 그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사장님 말씀과는 달리 새 스쿠터들이 2열 정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오랜만에 손님을 보신 뒤 제 친구를 보고 조금 흥분하신 듯 약간의 과장된 말투는 친구의 스쿠터 소유욕을 더 끌어올렸어요. 사장님 이거 몇 cc예요? 스쿠터는 거의 다 50짜리요. 그럼 연비는 잘 나와요? 아이고 이런 것들은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 친구는 사장님의 능력